이번에는 여름을 맞아서 써미3에다가 좀 시원한 느낌의 네이비 블루 컬러 베젤이 입혀졌고요. 제가 최근에 리뷰했던 시계들 중에서 이 시계만큼 장단점이 확실한 시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내 사용 패턴이랑 맞는지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스마트워치는 기본 기능 정도만 사용을 하고 보기에 예쁜 시계다운 스마트워치를 찾고 계셨다면 뭐 이보다 좋은 제품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IT 기기 같은 걸 헤비하게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앱을 다 깔아가지고 거의 폰과 마찬가지 수준의 성능을 요구한다면 좀 실망스러운 스마트워치가 될 것 같아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자면 몽블랑의 아날로그 시계를 구매하려고 하면 보통 500만원에서 1000만원대 사이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180만원대에 살 수 있는 몽블랑의 시계인 겁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에 연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마침 이 시계가 너무 차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GMT 매거진의 이상호 편집장님한테 대여를 한 시계인데 1858 지오스피어라는 시계가 있거든요. 옆에 놓고 보면은 써미3의 바이컬러 모델의 디자인이 어디서 왔는지가 짐작이 되실 거예요. 매력적인 부분들을 잘 스마트워치에 이식을 한 것 같거든요. 시계다운 시계로 만들기 위해서 방위 표시가 들어간 베젤이라든지 러그에 베벨이 들어간 마감 같은 것들이 이 시계에서 거의 그대로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침 지오스피어 화면도 있거든요. 케이스 마감이 어설프면 이 화면이 그냥 따로 놓이겠지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오스피어의 다른 버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급감에 있어서는 확실히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면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사이즈가 거의 똑같아요. 두께감까지. 지오스피어를 사고 싶었는데 이걸 사려면 9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잖아요. 나는 외양만 필요해. 그러면 얘도 꽤 그럴듯하게 재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시계 브랜드에서 만든 스마트워치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전통적인 크로노그래프의 푸셔랑 크라운처럼 생겼거든요. 이게 다 사실은 버튼이고 돌리는 스위치고 그런데 이 푸셔를 누르는 클릭감 같은 게 진짜 시계의 것을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전자제품 회사들이 만들면 이런 외양을 가지고 있어도 전자제품의 버튼 같은 느낌이라면 얘는 아날로그 시계의 푸셔를 누르고 크라운을 조작하는 것 같은 그런 뭔가 구동감 같은 게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런 점에서는 되게 평가를 해줄 만한 면이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을 다 지원한다는 게 장점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쓰는 폰에 상관없이 다 활용할 수 있긴 한데 안드로이드랑 연동하면은 더 좋아지는 면이 있긴 합니다. 설치할 수 있는 앱이 좀 많아지고 카카오톡이나 이메일 같은 것도 바로 답장이 가능한 좀 더 좋아지긴 하는데 기본 앱만 쓰실 거라면은 아이폰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워치의 화면은 작기 때문에 여기서 답장을 바로 쓰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일정 관리나 날씨 체크나 이런 기본적인 운동 관련 트래킹 기능은 다 아이폰에서도 되거든요. 그런 것만 활용하시면서 답장은 폰에서 쓴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러면은 시계로서 더 예쁜 게 낫지 않나? 제가 아이폰 유저인데 많이 기능에 제약이 있을 거란 얘기를 듣긴 했지만은 일주일 써봤는데 불편한 게 별로 없었어요. 저는 스마트워치에서 기본 기능만 활용하니까 연동이 되지 않는 앱이어도 알림은 다 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운동을 했을 때 내가 얼마를 걸었고 칼로리를 얼마나 소모했는지 이런 것도 보이고 기본적인 운동 트래킹 기능은 다 있고 그게 폰이랑 성공적으로 잘 연동이 되고 일지처럼 관리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걸음수 목표 같은 걸 정해가지고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이런 것도 체크가 되고 뭐 심박수 체크라든지 혈중 산소 포화도 코로나 시국에선 되게 중요했죠. 혈중 산소 포화도 체크라든지 스트레스 관리 같은 기능도 있어서 저한테 되게 유용했던 거는 신체 에너지 측정 기능 같은 게 있어가지고 아 내가 쉬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계속 일할 타이밍인지 알려주는 게 저한테는 또 유용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이즈는 일반적인 42mm 스포츠 시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 직경이 42mm에 러그 투 러그는 51mm 두께는 케이스 부분만 했을 때는 13mm대 그리고 센서 부분에 튀어나온 부분까지 합치면 14mm대 러그 폭은 22mm에서 그래서 아날로그 시계치고는 좀 큰 듯한 느낌인데 사실 스마트워치로 쓰려면 크긴 해야죠. 스크린 사이즈니까 과도하게 크지는 않으면서 스마트워치로 쓸 수 있는 적당한 크기를 잘 잡은 것 같고 티타늄 소재라서
스트랩을 끼우고도 전체 무게가 71g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운동이나 뭐 수면 패턴 같은 걸 체크할 때 차고 있기에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은 무게인 것 같아요. 방수가 50m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아날로그일 때는 50m 가지고 어디 물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지만은 여기 수영 트래킹 기능도 있고 물에 들어가라고 이렇게 권고도 되어 있어서 저는 뭐 샤워도 해보고 물에 담궈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스트랩이 두 개를 주는데 두 개 다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원래는 러버 스트랩이랑 속가죽 스트랩 이렇게 줬었는데 이번 신제품에는 위에 직물을 덧댄, 그러니까 직물이랑 러버를 혼용한 스트랩이 들어가는데 뭐랄까 더 스타일리시하다고 해야 될까요? 요 스트랩이 일반 러버 스트랩에 비해서 막 오래 차고 있어 땀 차거나 가렵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몽블랑이 가죽 제품 많이 만들잖아요. 소가죽 스트랩의 퀄리티는 좋을 겁니다. 패드도 두툼하게 들어있고 수트에 드레시하게 연출할 거면은 소가죽 스트랩, 그 다음에 이제 캐주얼하게 차려면 캔버스 스트랩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아 근데 캔버스 스트랩이 보기엔 되게 멋있어졌는데 하나 단점을 얘기하자면은 젖었을 때 윗부분이 좀 늦게 마릅니다. 러버가 밑에 있으니까 젖은 채로 쓰기에 뭐 불편하거나 축축한 느낌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배터리 수명 되게 중요한데 하루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루를 다 쓰려면은 제 생각에는 항상 화면을 켜놓는 기능이라든지 이렇게 시계 이렇게 돌렸을 때 자동으로 화면 켜지 그런 기능 같은 거 다 끄고 조금 전기를 아끼면서 사용해야 하루가 꽉 가는 것 같고 좀 빈번하게 사용하시고 최대한 다 활용하시면은 열 몇 시간 정도인 것 같아요. 몽블랑 시계만의 좋은 점이라면은 몽블랑 시계의 특징적인 디자인들 있잖아요. 아날로그 버전의 시계들의 디자인들이 성공적으로 이식이 되어 있어서 작은 서브 다이얼 같은 걸 클릭해보면은 거기에 맞는 기능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예컨대 이 지오스피어는 사실 몽블랑 버전의 월드 타이머잖아요. 남반구, 북반구의 시간을 같이 표현하는 건데 서밋3 버전에서 이 지구 버튼을 누르면은 월드 타임 기능으로 연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크로노그래프 화면으로 해놨을 때 서브다이얼 누르면은 스톱워치 기능이랑 연동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배경화면이랑 이 기능 같은 것들이 말이 되게끔 연동이 되어 있다는 거 좀 재밌는 부분이었고 패키지만 봐도 이거 선물하기 되게 좋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른들한테 선물하기에도 몽블랑에서 제대로 된 시계를 샀구나라는 느낌이 들게끔 감사 메시지 같은 것도 있고 보증서도 여기 서랍에 딱 들어있고 여기 가죽 스트랩 그리고 충전기 해서 외장이 되게 근사하게 나온다는 이 시계는 새로 출시되는 제품인데 6월 18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워치인사이드에서 이 신제품을 좋은 혜택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워치인사이드에 또 새로 소개되는 제품이 있어서 한번 써보라고 이제 샘플을 받아봤는데 몽블랑의 무선 이어폰? 몽블랑이 잘하는 게 이런 외장 같은 건 진짜 끝내줍니다. 도크가 반지 들어있는 걸 여는 것처럼 이렇게 멋지게 생기고 끼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지금 잘 안 들리는데 이렇게 끼면은 이렇게 몽블랑 로고가 보이는 예쁜 상태가 되고 하이글로시 마감 같은 게 돼 있어서 고급감이 좀 있어요. 럭셔리 브랜드들이 브랜드 이름 빌려주고 이어폰 만들었을 때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별로 안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전문적인 사운드 엔지니어랑 같이 설계를 했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음질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네가 뭐 음질에 대해서 뭘 알아? 그냥 저음만 빵빵하게 들려줄게 뭐 이런 느낌으로 설계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시끄러운 거 들으면은 저음은 빵빵하긴 한데 막 음이 다 구겨져서 들리는 그런 헤드폰들이 있는데 얘는 과장된 저음 같은 게 없고 되게 밸런스 좋게 차분하게 잘 정갈하게 들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특징적이었어요. 몽블랑의 이미지에 맞게 좀 정갈하게 정돈된 그런 음질을 가진 이어폰인 것 같아요. 요 50만원대니까 시계보다 가격대가 저렴하기도 하고 또 선물해줬을 때 아 나한테 뭐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애들 사는 거 선물해서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 좀 중후한 느낌이 나는 브랜드여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브랜드여서 스마트워치도 그렇고 이어폰도 그렇고 몽블랑이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펜 이외의 시장을 건드리는지. 펜도 선물하기 좋잖아요. 뭔가 선물하기 좋은 단위로 이렇게 포장하는 기술 같은 게 좋은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이상 여기는 생활이네 시계 채널, 이어폰 채널 아닙니다. IT 리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진행자 김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